네, 안녕하세요. 배경준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 장갑의 레이어링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겨울 장갑도 무슨 레이어링이 필요하냐? 예, 레이어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레이어링을 함으로써 장갑을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겨울 장갑의 목적은 이제 추위로부터 손을 보호하는 거죠. 예, 심지어 이제 진짜 추운 날에는 손에 동상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동상이 걸리는 정도의 기온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상당히 이제 손이 노출되어 있으면, 예, 그 기온이 낮은 상황에서는 고통스럽죠. 예, 그래서 이제 장갑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등산은 일반적으로 쓰는 장갑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등산은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등산을 하시게 되면 결국 손에서도 땀이 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운동 때문에 땀이 나기도 하지만은 때때로는 장갑이 너무 더워서 추운 데 대해서 이제 공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막 엄청나게 이제 그 따뜻하게 막 여러 겹막 껴서 이렇게 그 장갑을 이제 끼고 다니시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손이 이제 너무 더워져가지고 또 땀이 납니다. 그러면 또그 불편하죠. 네, 그리고 이게 그 예를 들면 스틱을 잡는다든지 또는 난간을 잡는다든지 줄을 잡을 때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장갑을 충분히 추위로부터 보호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손을 좀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돼야지 장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겨울에 산행을 하실 때 산행을 하게 되는 등산을 하게 되는 그 당일날 기온이 어떻게 되느냐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한 10도에서 뭐 영하 2, 3도까지 예. 이럴 때 이런 장갑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거 장갑을 끼면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고 기온 때에는 어떻게 장갑을 끼고 가는 것이 제일 쾌적할 거냐.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그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옷에서도 이제 그 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땀을 빨리 피부로 격리시키고 그거를 빨리 증발시켜서 그 공기 중으로 날려 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겨울에는 체온을 적게 뺏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 장갑은 나중에 요두 개는 나중에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지만은 이 안쪽에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단순하게 플리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플리스가 그냥 플리스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요 플리스가 요 기모가 이렇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요게 땀을 생각보다 빨리 피부로 격리시키지 못합니다. 구조상 그래요. 예, 구조상. 왜냐하면 땀을 빨리 빨아들이려고 그러면, 이게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빨아들이려고 그러면 이 조직이, 요 기모는 필라멘트 원사 있지 않습니까? 원사 한두 개가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드랍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땀을 빨아들이는 거는 모세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이 요렇게 기모 형태가 아니라 요렇게 이런 식으로 전이 엮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이 쉽게 말하면 실이 꼬여져 있어야 돼요. 안쪽에 있는. 그럼 실이 꼬여 있는 그 사이로 모세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갑을 약간 기온이 조금, 그다지 춥지 않은 때에 만약 이런 장갑을 잘못 끼고 가신다 그러면 분명히 손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손이 굉장히 더우실 거예요. 그래도 가다가 보면 손끝이 시리고 그 손이 전반적으로 시려집니다. 그런 경우에 손을 이렇게 장갑에서 빼보시면 분명히 손이 젖어 있어요. 그리고 장갑도 젖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다.
대충 이제 요렇게 안에 기모가 있고 패딩이 들어가 있는 장갑들은 땀이만 나서 이 장갑이 젖은 경우에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너무 추워서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추위를 느끼는 추위를 느끼는 것도 일종의 통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을 느끼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은 손이 분명히 출발할 때는 이 장갑을 꼈을 때 따뜻했는데 어느 정도 걷고 난 다음에는 손이 시려워진다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게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으로부터 땀을 가장 잘 이렇게 흡착해 놓고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얇은 거, 요런 장갑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크텍스 거고요. 요거는 레키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랩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요 장갑들은 저 같은 경우는 대충 5도에서 10도 사이, 5도에서 0도 사이 정도면 그냥 이것만 끼고 저는 산행을 합니다. 뭐 그래도 그렇게 추위를 안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면 땀도 잘 받아주고 추위를 그렇게 안 느끼게 돼요. 그 말고도 라이더 장갑을 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자면 이런 장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계용 보통 이제 이게 이제 동계용 이제 하이킥 장갑이죠, 보통. 요런 장갑들을 그냥 끼고 다니시면 손이 젖는다 그랬죠. 운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 운동 때문에 땀이 나고 또는 때때로는 장갑이 더워서 땀이 나기 때문에 그 손이 젖게 되거든요. 만약 그때 손이 젖었을 때 한겨울에 손을 쓱 꺼내면 손이 깨질 듯이 아픕니다. 추워서. 그래서 다른 걸뭘할 수가 없어요. 가끔은 이제 배낭을 풀어서 안에 있는 걸뭘 꺼내야 되고 특히 이제 스틱을 다시 조이고 스틱을 다시 접어서 넣어야 되고 뭐 또는 장비를 꺼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안에는 지퍼 열고 장인거리 힘듭니다. 그럴 때이 장갑을 끼고 있으면 이런 속장갑을 끼고 있으면 속장갑을 끼고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있으면 짧은 시간 이렇게 빼서 이 손을 추위에 노출시키더라도 금방 손이 떨어지듯이 춥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속장갑이 중요하다. 그리고 속장갑을 예를 들자면 영상의 기온에서는 이 정도 장갑으로도 추위를 막을 수 있겠다. 대부분의 경우 크게 바람 불고 이러지 않으면 이 장갑으로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속장갑보다는 약간 두꺼운 장갑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특징은 이두 개는 방풍 기능이 없는데 이거는 고어텍스 인피늄으로 만들어서 방풍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장갑으로 속장갑 하나만으로 좀 부족하다 이러시면 이제 이런 장갑들을 더쓸 수도 있고요. 또는 요런 장갑들은 단독 착용 요거는 좀 부족해 나는 항상 그러신 분들은 요 장갑을 약간 요거보다 도톰합니다. 그래서 요 장갑을 끼고 다니시다가 그 장갑을 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속 장갑과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겉장갑의 기능을 동시에 할수 있는 이런 장갑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온대가 영하 5도 밑으로 이르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장갑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겨울 장갑이. 그래도 안쪽에는 속장갑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이거는. 요즘 두께를. 대부분의 이런 장갑들은 대부분의 그 본격 겨울 장갑들은 첫 번째는 밖에 방풍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습을 합니다. 방풍 기능과 투습 기능을 갖고 있고 또 하나 보온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기모도 있고요. 그 기모와 겉 사이에 패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제가 아주 예전부터 좋아하는 장갑이죠. 두께는 다른 것보다 조금 얇습니다만은 요렇게 이제 그 속장갑을 조합하고 끼기 좋아서 저는 요 장갑을 가지고 속장갑을 이용해서는 대부분 다 영하 10도 정도를 제가 영하 10도에서 어떤 때는 영하 12, 3도? 이 정도까지 요 조합으로 커버를 합니다. 그보다 더 추워지고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체력이 많이 떨어지면 몸에서 발열을 적게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끼고 가고 하더라도
추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도 예를 들자면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아주 추운 기온, 기온에 바람이 불고 이런 조건이라 그러면, 예, 그때 요런 벙어리 장갑이라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는 미트입니다. 요거는 글로브라 그러고 요렇게 된 걸 미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미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미트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제 고어텍스로 된 미트인데요. 여기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은 정말 비쌉니다. 이게 20몇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스키나 이렇게 눈하고 직접 이렇게 또는 뭐 어떤 이렇게 장갑이 쉽게 젖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는 장갑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글쎄요, 스키하고 같이 하시거나 또는 보드를 같이 하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뭐 고어텍스로 된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투습이 잘 되고 그보다는 좀 저렴한 이런 그 미트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등산을 하시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좀 높은 산, 더 추운 기온 이런 데도 등산을 가시게 되니까, 뭐 초보들은 이런 것까지 필요 없으시겠죠. 왜 그러냐면 영하 10몇 도 되는 날, 그 눈이 막 1m씩 쌓이고 이런 날, 설악산을 가고 이러신 분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뭐 제가 그런 날씨에 설악산을 가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오시지 않으세요. 지리산도, 천왕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정도 가시지 않는다 그러면 또는 뭐, 저기, 청송에 가서 빙벽을 타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따뜻한 것까지는 필요가 없으실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나중에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이 정도에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박해 원단을 좀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특히 이제 그 땀을 좀잘 내보낼 수 있는 요 소재로 돼 있어야지 손이 아무래도 조금 빨리 말라서 추위를 조금 덜 느끼게 됩니다. 손이 젖어 있으면 정말 손아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예, 겨울용 장갑은 어떤 것을 구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장갑도, 예, 다른 등산복과 마찬가지로 레이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